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종목군별로 또 개별주 양상들이 상당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가 지금 시장에 먹히는지, 그런지 주도 패턴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불확실하더라도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을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는 것들 덕분에 더욱더 열심히 힘내서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오후 1시에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을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시고요. 나는 영상을 다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제가 요즘 이제 쇼츠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로 짧게 1분 내외에 대한 영상들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내용만이라도 반드시 보시면서, 아, 시장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또는 관련주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쫓아가는, 그리고 승률이 높은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반드시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대세 흐름은 결국 이제 반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도 이제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뭐, 누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조금 흐름이 바뀌는 부분들인데,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삼성도 HBM에 대해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니. 지금까지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다시 한번더 얘기 나오고 있고, HBM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삼성도 HBM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SK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됐다면, 다시 한번 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에서도 이런 HBM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 좀 움직였다고 보고 최근에. 자, 그리고 이제 또 숨겨진 키워드가 또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요거를 또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보면 SK이닉스 기술혁신 기업을 선정된 기업들이나 또는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 그 2025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안에서도 선별적인 강세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저커버그하고 이제 방한을 했는데, 이 저커버그 방한 자체가 보면 이제 일본 찍고 한국 왔다가 인도 넘어가겠다는 건데, 거의 뭐 아시아 여행권 그런 양상들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대가 높았다면 그 기대만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정들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생성 AI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을 만약에 만난다면 우리 여기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기대가 될수 있는데, 이게 또 HBM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면, 먼저 이론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부터 보면, 위치 자체가 용인시, 여러분들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에버랜드가 이제 서인구 포구급이에요. 그러면 그 근처입니다. 근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고, 이번에 이제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TF가 구성이 되면서 착공은 2025년도지만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 전력도 들어올 수 있는지, 뭐 수도도 있는지, 뭐 그런 것부터 이제 점검을 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사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뭐, 우리가 보면 이제 QRT라든지 또는 이제 주성엔진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위치가 보면 이제, 용인시 갑입니다. 용인시 갑. 근데 이제 총선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것이 용인시 갑인데 그 지역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략공천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용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이원모 비서관이 또 전략공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분은 이제 자생 한방병원 거기 대표 딸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인즉슨 정부에서도 상당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낼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파크 시스템, 넥스틴, PSK, 테스, 케이시텍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이번 주 방송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이제 테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이제 빠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급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 공략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소재 관련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략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재는 이제 우리가 LTC만 뽑는데, 왜? 램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지금 요쪽은 국산화 소재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부장에 대한 부분 참여를 일본 기업들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치적인 부분이 좋지 않다고. 솔브레인은 워낙 이제 유명한 기업이 그래서 요뭐 요런 기업들은 지금 보면 요것들 소재단 자체가 이슈가 돼줘야 되니까 요거는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봐야 돼요. 장비업체들의 주성 엔지니어링 요거는 추천주고요. 그리고 이제 K시텍 요것도 추천주고. QRT 추천주고 PSK도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보면 공통점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었고 남아있는 기업이 넥스틴입니다. 이 기업도 괜찮죠. 이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도 관련이 있다. 오늘 이제 신고가를 좀 뽑아내는 모습이었고 보면 이제 요거는 돌파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로 저항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 추세적 상승을 좀더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요게 이제 전공정 장비 안에서 방막 또는 증착 과정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부분에서 K시텍이 이제 세정식각 장비거든요. 그래서 뽑아내고 또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1차, 2차 그 청약을 했었는데 사실 2차는 미달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애타 면제권으로 넘기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입찰에 100% 다 참여를 하는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K시텍 같은 게 거래는 조금 부족한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한번 잡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QRT는 전날 또 상한가를 한번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송만 꾸준하게 시청하시더라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들이니까 충분히 매매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넥스틴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는 보면 이제 만들어가는 차트 충분히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분 예, 우리 일봉으로 보면 막혀있는 일봉 자리지만 우리 이런 것들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 대한 지지점은 하단에 놓일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지점에 대한 부분이 7만원대를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이 자리는 상당한 지지 권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뭐 QRT나 주성인증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요거는 새롭게 들어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입니다. 요것도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꾸준하게 PSK 홀딩스는 우리가 이제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 사업회사가 PSK는 전공정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지만 현재는 PSK도 건전하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삼성 HBM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삼성과 직접적으로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테크닉스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제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를 납품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SK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은 DIT입니다. 다음에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신 삼성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은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는 2023년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삼성에서 HBM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건다면 그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오테크닉스도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상당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낼 것이다. 신고가를 계속 해낼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력은 원래 일본에 있는 기술력인데 그것을 이오테크닉스라는 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커버그에 대한 이슈가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있는 상황인데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들의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이런 생성 AI 시장도 쉽게 죽는 흐름은 아니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기다려보는 전략 그렇게 시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SK이닉스 기술력 신기업 요거는 참고 자료를 또 보시면 이제 DIT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2022년도 SK이닉스 기술력 신기업 선정된 기업 그리고 YC캠은 HBM 관련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수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APTC 그리고 솔브레인인데 요 두 개는 앞서 이제 소재 관련 단, 그리고 APTC는 주가가 이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공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업들이 최근에 흐름 자체가 우상에 조금 넣을 수 있는. 이게 YC캠은 최근에 이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한번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업도 현재는 위치가 대단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저PBR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보고 이제 실망을 좀 했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조항이 있다 없다. 이제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다. 저PBR에 관련해 가지고 뭐 배당 성향이 중요하다. 저PBR이 중요하다. 저PER이 중요하다. ROE가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들은 자발적으로 개선해라.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는 예상했던 거. ETF 만들겠다. 예상했던 내용. 그거보다 이제 강제조항적인 부분으로.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밸류 프로그램이 응하지 않는다면, 뭐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하다. 경고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가 담기는 것을 시장은 바랬던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진행하라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최종화는 6월달 이후로 발표될 것이다. 이게 또 총선용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저PBR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저PBR주들이 저감에서 들어온 것은 이것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이것은 모멘텀 있다라는 걸 저는 보여줬다 보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오늘 대부분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왔던 것은 전일 하락폭이 컸던 것도 있지만 저PBR주들이 저감매수가 유입되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일단은 삼성물산이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21선이 이탈되면서 주가가 빠졌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 반등을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반등.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고점에서 이익실현 물량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앞에서 들어왔던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물량 빠져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 여전히 저항 구간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기간에 급등이 붙여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신고가를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에서 대한 부분 자체에서 시간적인 부분을 할애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꾸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라든지 지금 보면 이제 현대해상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현대해상도 단기간에 또 낙폭이 크다 보니까 오늘 양봉 캔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최근에 뭐 롯데지주나 이런 것들도 보면 오늘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는 것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가파르게 반등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이다 보니까 이런 저PBR주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번 발생했을 때 저가를 좀 잡아주는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봐야 돼요. 다만
우리가 지금 트레이딩이나 단기적 관점으로 수익 관점으로 본다면 성장주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상당 부분 쏠려 있고 그에 따른 빠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나 트레이딩 또는 스윙은 무조건 성장주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는 조금 길게 보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저 PBR주들도 대응을 할수 있다. 대신에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기간에 또다시 한번더 크게 급등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긴 흐름을 가지고 두달 또는 세달 정도, 한 6월 달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해줘야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더 강해 상승한다면 그때는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저 PBR주들은 말 그대로 대형주권들이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또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2차전지 양극재라든지 또는 이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시세를 좀 붙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뭐 미래나노텍이나 또는 이제 포스코푸츠형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문자 내용에서 여러 번 이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1월 24일 날 그때 문자 나갔던 오늘은 2차전지주가 바닥이다. 그죠? 장기 관점에서 오늘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겠다. 2차전지 양극재와 리튬이 가장 중요하다.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이 오늘 급등이 나왔던 것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1월 24일 이후로부터 바닥 신호가 들어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던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미래나노텍 이런 것들도 1월 24일 이후로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강하게 한번더 푸시가 들어오는 과정들이었다.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 자,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을 보면 이제 앨범아일이라는 기업을 보십니다. 자, 앨범아일이라는 기업도 2월 5일에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는 이 앨범아일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리튬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움직임이 이런 이제 국내 2차 전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지금 보면 2월 5일에 저가를 찍고 꾸준하게 반등을 좀 붙여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 보면 금량이라 그죠? 똑같은 시기죠. 2월 24일 이후로부터 바닥을 찍고 돌려내는 흐름들을 보이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지금 보면 강원 에너지 다들 그런 그 방향에서 가지고 지금 빠르게 올리는 초올리는 부분들을 보여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차전지가 또 단기간에 이래 올라오니까 방송 보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추천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들 생기는데 지금 2차전지가 바닥을 찍은 것은 1월 24일 이후부터 1월 말까지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 2차전지 쪽은 그때도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간들이 결국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수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실제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과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실제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닝더스다이가 관리하는 광산, 리튬 광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이제 감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반등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주가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추격 매수로 접근을 해버리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들어가 버리면 또다시 물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길게 2차전지 쪽으로 어떻게 길게 어떤 거 양극재와 리튬 길게 봐야지만 됩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을 보고 빠질 때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크게 수익이 날수 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려면 무조건 주도주 패턴으로 봐야 돼. 이것이 지금 현재는 반도체 쪽을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고가를 보고 있는 쪽이 대만,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증시인데 이세 가지가 다 반도체가 산업 기반입니다. 그런 반도체가 산업 기반인 나라들이 간다는 것은 반도체가 글로벌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도 계속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단타를 치려면 그쪽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장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그럼 오늘은 마치면서 종목을 좀더 명확하게 좀 집어둘라는 분들이 좀 많이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이제 항상 종목을 딱 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중간중간에 열심히 이제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을 이제 넘겨보다 보면 그거를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좀 확실하게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이제 지금 PSK홀딩스의 이 흐름이 쉽게 끌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PSK그룹이 전 세계적인 장비 업체로 보면 세계 30대 장비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PSK. 그렇게 본다 이 PSK 홀딩스에 대한 이 장비 기대감이 앞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도 좀더 신고가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으로 조금 단기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넥스틴 우리가 이제 넥스틴과 비교할 수 있는 장비 업체의 테크윈이라는 게 있고 테크윈이라는 게왜 최근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지금 이제 넥스티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못 올라왔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돌파가 나왔다고 감안해서 보면 이제 고가에 대한 저항보다는 저가에 대한 지지를 저는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추세를 한번 뽑아낸다면 상당히 자리까지 쉽게 한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도 보면 오늘 강한 움직임 보였는데 요건 이제 삼성에서 HBM에 대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낸다면 이오테크닉스가 또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주가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과거에 보면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까지 올라왔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업황 자체가 부진하면 주가는 한번 빠지는 모습이었고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는 그 기술력이 자체가 물론 이제 DIT가 국산화에 성공하긴 했지 그 전까지는 거의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에 대한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과에 대한 관계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강하게 주가를 좀 주도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충분히 지금은 삼성에서도 HBM에 대해서 상당한 사활을 거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테크닉스에 대한 드라이브도 좀더 강하게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일단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인데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섹터 권한에서는 단기 대응을 하더라도 이쪽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평소 때 강조해드렸던 기업들을 보여 계신 분들은 무리해서 또 사는 부분은 그렇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좀더 극대화시킨 전략으로 들고 가시면 좋고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를 하나 정도는 반드시 그쪽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저희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반도체 안에서 고르신다면 필승입니다. 반드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위주로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2023년도 한국경제TV 또 베스트 전문가였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강연회 때또 많이들 찾아주셔서 저하고 함께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제가 확실히 이쪽은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기간까지는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반드시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방송하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잘 읽어낸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구독하기, 좋아요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꼭 함께 가져가시면서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가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